안녕하십니까. 예,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자,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 종합지, AI넷. 제가 운영하는 AI 종합지입니다. AI 종합지에 제가 올린 글입니다. 예, 이 세상에 부정적인 이야기, 남을 까는 이야기만 하는 사람과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 문제에 대안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갈려요. 한국의 콘텐츠는 부정적인 비율이 높다. 정말 저도 놀랐어요. 이러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특히 유튜브 생태계 같은데 다양한 콘텐츠가 활발하게 제작이 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일부 유튜브는 매일같이 현안 비판을 합니다. 야권과 여권의 갈등이 심각하고요. 특히 이 거짓말 의혹, 무슨 뭐 부정부패에다가 여야의 그 갈등은 그 어느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정말 놀라운 현상이에요. 여러분들은 다른 나라에도 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저희는 지금 현재 한국에 살고 있지만 저희 집에는 그죠? 우리 아들이 왔거나 남편하고 하는 이야기는 정치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정치에 대한 뭘 보지를 않아요. 외국에서는 정치, 특히 영국 같은 데는 정치 이야기 나오면 딱 다른 데로 돌립니다. 정치 이야기 끈단 말이죠. 근데 한국은 대부분 정치 이야기, 아마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나라일 것이다 라는 것도 제가 조금 뒤에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한국 유튜버 중에서 70%가 까고 있어요. 부정적인 이야기 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40%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40%만 그죠? 40%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한 20, 30%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더 깐다. 더 야단치는 이야기, 더 욕하는 이야기, 더 뭐 이렇게 저 콘텐츠 이야기를 대부분 정치에 두고 있다. 글로벌 유튜브 시장에서 약 55%의 콘텐츠가 정부나 여당을 비판한다. 글로벌 전체로 했을 때는 그죠? 한 55%, 우리나라는 한 70%, 한 20% 굉장한 거죠.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그 갤럽 조사니 무슨 무슨 조사 그죠? 이 여론조사에서 1% 대단하잖아요. 0.5%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윤석열의 우리나라 현재 대통령의 지지도가 20%다. 바로 종전에는 22%였다. 2% 막 달라졌는데 세상이 그냥 난리가 난 것처럼 우리가 그죠?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글로벌 유튜브 시장의 55% 콘텐츠가 정부나 여당을 비판하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70%. 그리고 반면 55% 다른 45% 다른 나라에서는 45% 주로 어디 기후 변화, 기술 발전, 건강 관리 그죠? 뭐 이런 거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하루 종일 그죠? 일론 머스크 이야기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하루 종일 빌 게이츠 이야기했어요. 요즘에는 엔비디아의 제이슨 황 뭐 이런, 그러니까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그죠? 그 다음에 뭐 챗GPT 요즘에 난리니까 샘 알트만, 챗GPT 이렇게 해서 제가 살아보면 외국인들은, 특히 미국 사람들은 전부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에다가 뭐 전부 기업 이야기만 합니다. 기업의 총수, 기업의 CEO 이야기만 합니다. CEO들 이야기. 거기에 비해서 아무도 뭐 트럼프라든가, 특히 뭐 정치를 하는 사람만 그죠? 트럼프라든가 해리스라든가 이런 이야기하지 일반인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루 종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만 해요. 너무 달라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특이합니다. 예. 다른 나라는 55% 콘텐츠가 정부나 정당의 비판이다 하면 우리나라는 70% 비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튜브가 최고 비판적이다. 비판 위주의 콘텐츠가 70%다. 글로벌은 55%다. 굉장히 다르죠. 한국의 유튜브는 비판을 그냥 요놈 잘못, 저놈 잘못, 저놈 죽일 놈, 요놈 살릴 놈 이런 이야기만 하는데 대안이 없어요. 다른 나라는 하루 종일 대안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데 요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요런 대안으로 가면 안 될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료 대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완전히 백지화 시켜야 된다. 뭐 요런 이야기만 하는데 그 중간 타협점으로 요런 대안은 안 될까? 대안이 한 100개 정도 나와야 돼요. 그죠? 여당에 누구누구에 대한, 누구누구에 대한, 김민석에 대한, 이재명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어야 국민들이 아, 저걸 저렇게 해서 저렇게 저렇게 연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유튜브는 다양하죠 요즘에, 그죠? 옛날처럼 KBS, MBC 뭐 이렇게 큰 방송사들은 편집 의견, 편집자의 의견에 따라서 다양한 목소리가 아니에요. 정해진 목소리로 이야기하지만은 유튜브는 뭐 유튜브 굉장히 많잖아요. 유튜버들이 다양하게 하지만 정치적인 극단화, 사회적인 갈등이 심각하다. 특히 대안이 없다. 인공지능, 기후변화, 산사태, 그죠? 사회 문제, 뭐 건강생활, 뭐 미래 사회의 준비 이런 이야기를 다른 나라에서는 합니다. 그게 어디에 묻어 들어가 있느냐 하면 전부 샘 알트만 이야기할 때 미래에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준비해야 돼. 이렇게 가지 않을 수가 없어. 이런 법을 AI 법이, 그죠? 미국의 AI 법이 여러 개각 주마다 뭐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와 있거든요. 미국의 AI 법이 220개나 지금 나와가지고 계류 중이에요. 국회에, 의회에 계류 중이에요. 우리나라의 AI 법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차이 난다라는 걸 여러분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한국 사회에 젖어가지고 다른 나라도 다 우리같이 살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전혀 아니옵시다, 입니다. 그죠? 비판과 대안이 공존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나라 특히 유튜브의 생태계의 양극화가 심각하다. 대안 제시형 콘텐츠가 훨씬 부족하다. 이렇게 비판 위주만 될게 아니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채널이 부족합니다. 그죠? 기후변화 대응도 있어야 되고, 인공지능 시대 준비도 있어야 되고, 건강 대비, 재난 대비, 그 다음에 뭐, 그죠? 제너레이션, 세대 갈등 차이 뭐 여러 가지 만약에 노소영 이혼이 있으면은 여성과 남성 간의 그죠 이혼에 대한 그 개념 차이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쏙 들어가고 하루 종일 이재명 그다음에 뭐 대통령실 그다음에 뭐 김건희 여사 뭐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사실은 그죠. 큰일 났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런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유튜버가 그래도 조금은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하는데 키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지난 5년간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유튜브가 연평균 8%씩 증가해서 현재는 유튜브의 약 40%를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70%는 유튜브는 까는 유튜브예요. 욕하는 유튜브. 그리고 들어보면 기가 막히는 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남을 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게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서 2023년 연구를 한 건데, 그죠? 긍정적인 콘텐츠는 부정적인 콘텐츠에 비해 시청자의 참여율이 높고 사회적인 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콘텐츠는 막 화가 났을 때, 아, 그래, 뭐, 자기도 같이 욕하면서 지나가지만 짧게 지나가요. 짧게 지나가고, 꼭, 그죠. 채널을,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봐야 되는 게 채널이 정보에 대한 뉴스, 교육에 대한 뉴스 이런 거겠죠. 미국에서도 그죠? 미국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퓨 리서치 센터가 2023년에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유튜브는 전체 콘텐츠의 45%. 우리나라에서는 뭐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유튜브가 40%까지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아직 그래도 전체 콘텐츠는 45%, 정치 비판 콘텐츠는 그죠 55%, 우리나라는 70%입니다. 이렇게 해서 20% 정도 차이가 나요. 그죠? 10%, 2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긍정 비판의 공존, 그죠? 긍정과 비판의 공존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기술을 알려주고 미래지향적인 이런 콘텐츠가 많이 나와야 되죠. 그리고 미래 사회 변화를 예측하거나 교육 시장을 예측을 하거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거나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선호를 해줘야 되고요. 이쪽으로 우리가 밀어줘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채널을 여러분들이 보고 퍼뜨려줘야 돼요. 많이 퍼뜨려줘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돼요. 이제 앞으로. 남의 욕을 하는 채널만 계속 보면은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이 생기고, 그죠? 잠이 안 오면서 남에 걸린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고 미래지향적인 결정을 하는 유튜브 채널은 20% 정도이다. 그리고 유럽의 녹색 에너지 관련은 10%, 미국에는 전부 테크 리뷰해서 뭐 기술, 새로 나온 기술을 이야기하는 게 제일 많아요. 예, 제일 많습니다. 글로벌 미디어 연구소 2023년 미래지향적인 이런 유튜버들이 이제는 시청자들이 훨씬 더 선호하고 있다. 남 욕만 하는 거는 굉장히 짧게 봅니다. 아, 요놈이 욕하는구나. 그러고 지나가요. 그래서 콘텐츠는 시청자의 기술 수용도, 기술에 대한 이야기, 그죠? 이런 거. 디지털 혁신센터 같은 데에서도 혁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한국 유튜브에서 부정적인 콘텐츠가 왜 많나? 그 주요 이유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AI에게 물어봤어요. 저는 AI에게 7개, 8군데를 물어봐요. 그죠? GPT 401. 그죠? 401까지 나왔어요. 예. GPT 40에서 그죠? 401. 자, 관심 유도를 위한 자극적인 이런 콘텐츠를 한국 사람들이 자극적이고 논란의 그죠? 왜냐하면 자기도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그 아프리카라든가 그죠? 다른 나라에서는 자기가 뭔가를 우리나라처럼 그죠? 어디 회식 가가지고 뭐 같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런 게 별로 없어요. 혼자 앉아서 혼자 IT 뭐또 그죠? AI 혼자 AI 그죠? 어드바이저하고 AI 친구, 여자친구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극적이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이런 데 관심을 안 가져요. 그 다음에 이 유튜브가 욕을 하는 이유는 수익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회수가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유튜브들이 과도하게 행동하고 논란적인 이런 콘텐츠를 제시합니다. 돈 벌려고 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알고리즘 영향입니다. 유튜브 추천 시스템에서 영상을 계속해서 노출시켜주는 것을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요. 이제 알고리즘을 바꿔야 돼요,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특히 너무 70분한 사람들을 까고 욕하고, 그죠? 막 죽일 놈, 살릴 놈 하기 때문에 이제는 긍정적인 이야기,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알고리즘으로 많이 띄워줘야 돼요. 많이 띄워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익명성이 있겠죠. 시청자들이 주로 익명에 숨어가지고 욕을 엄청나게, 그죠? 유튜브 밑에 댓글 달죠. 비난, 악성 댓글 달면서 부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죠. 익명성이 있어서 그래요. 외국에서는 익명성이 주로 없어요. 없는 나라가 많아요. 그 다음에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 정말 가짜 뉴스 많아요. 누가 뭘 했다, 누가 뭐 했다. 이런데 가짜 뉴스.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들이 지금 유튜브에서 난무합니다. 얼마 전에는 그저 송창식이 죽었다. 그래서 제가 송창식 팬인데,
너무나 슬퍼했는데 2, 3일 후에 알고 봤더니 그게 가짜뉴스였어요. 예, 경쟁 심화. 유튜브 시장이 과열 경쟁 때문에 그렇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확증 편향. 자신의 기존 견해나 신념을 강화하는 콘텐츠를 선택하는 이런 내가 뭐 이재명 편에 서 있다. 이재명 빠다. 그죠? 뭐 한동훈 빠다. 뭐, 아무튼,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이 인물의, 좋아하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그냥 그쪽을 칭찬하는 유튜브를 굉장히 또, 선택적으로 시청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가 부족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시된 정보를 충분하게 검증하지 않고요. 그냥, 이 가짜뉴스도 허위뉴스도 그냥 따라서 해요. 따라서 이렇게 해서 비판적인 사고가 좀 부족하다. 소셜 네트워킹이 이제 부정적인 컨텐츠가 뭐 대부분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요. 누구 칭찬하면 저 사람 정신 나갔다, 저 사람 이상하네 이렇게 보는 거죠. 칭찬합시다. 김영희 선생. 김영희 선생이 그립습니다. 요즘에 어디 가셨는지. 그쵸? 최근에 책을 내셨더라고요. 제가 사서 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정보의 편식이 있습니다. 다양한 관심의 정보를 접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친 정보만 믿어요. 그죠? 저 TK 대구 전부 이쪽으로 거기 가서 뭐 만약에 이재명 이야기하면 맞아 죽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치우친 정보만을 소비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서는 부정적인 거, 남 까는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보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70%나 된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20, 30% 많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였습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긍정도 하고요, 비판도 하고, 공존하는 미래지향적인 콘텐츠에 여러분들이 올인을 하시고, 그런 쪽에, 많은, 유튜브가, 그죠? 많은 유튜버가 나와야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유튜브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